빌레몬서인데요. 빌레몬서 아주 짧은 성경이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야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고 빌레몬에 대해서는 성경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골로새서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두기고. 그래서 에베소서도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즉 이 두기고라는 사람 편에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항구 도시에 먼저 편지를 보내고 에베소서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여기서 대전 정도 거리에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있었죠. 그 골로새서를 이 두기고 편에 같이 보내는 겁니다. 로마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뭐 요즘이야 다 메일로 보내지만 그 당시에는 다 인편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골로새서에 보면 오네시모를 같이 보낸다는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서 골로새라는 그런 도시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오늘도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정교회 즉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금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고 유력한 인사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이 알려져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너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들었다. 물론 이제 이것은 나중에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부탁하기 위해서 좀 뭔가 감사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표현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7절에 보면 평안을 얻었고 나도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즉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집을 오픈해가지고 교회가 되게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성품이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존재, 믿음을 주는 존재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중직자였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중직의 직분들을 다한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중직이 될수록 또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이런 향기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조금은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절대 진리잖아요. 절대 진리. 꼭 이것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 아니면 모든 것은 정죄의 대상,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요. 그것이 어떤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니면 뭐 싸움이 일어나면 이게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요. 종종 뉴스라든가 주변에 어떤 교회들 싸움을 보시잖아요. 그럼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게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슈가 딱 던져져가지고 서로 싸우면 이건 진리에 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고 용서고 용납이고 전혀 작용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꽤 봤거든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말로 사랑한다. 말로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런 말씀을 거기다 막 들이대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막.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내가 맞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주장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적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묵상하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품어주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잘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결국에는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으로 간구한다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이라고도 하고 이제 새집에 먼저 머물잖아요. 새집은 이제 좀 가택연금 이 정도의 수준의 감옥이었거든요. 그래서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새집에 갇히게 되는데 그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하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도망친 노예죠. 도망친 노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도망쳤는데 돈을 왕창 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이 빌레몬의 돈을 왕창 훔쳐가지고 도망친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18절에 보면 내가 갚겠다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내가 빚을 갚을 테니까 용서해 주라. 용납해 주라. 받아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갚을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더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에게 빚졌다. 그래서 좀 빚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용서해달라. 이 표현을 쓰는 걸 봐서는 이 오네시모가 돈을 왕창 들고 도망갔던 그런 죄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오네시모의 뜻이 쓸모있다, 유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독특하죠? 그래서 노예로서는 참 알맞은 이름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렇죠? 노예가 쓸모있어야 되죠. 노예가 저처럼 비실비실 얍실하면 쓸모가 있겠습니까? 일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튼튼하고 건장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쓸모있는 사람, 유용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드러납니다. 사람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 노예가 쓸모있구나, 유익하구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구나,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시각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낳은 아들, 내가 낳았다. 영적으로 낳았다.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육을 했다. 그래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오네시모와 이 바울이 보는 오네시모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쓸모가 있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내 아들이고 아들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소중한 존재, 내가 사랑을 해야 할 존재, 내가 돌보고 보호해야 할 존재, 내 신복이다. 그렇죠? 나하고 완전 동역자다. 나하고 완전 동역의 관계, 그렇죠?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이런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지금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들을 해요. 그렇죠? 우리도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겠는가? 유익이 되겠는가? 아, 그러면 관계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 나한테 별로 있으나 없으나 쓸데없는 것 같아. 그러면 멀리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내가 섬겨줘야 되고 사랑해야 할 존재는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 빌레몬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혁명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찌 보면 이 노예와 도망친 노예와 주인 이게 지금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노예들은 대부분 주인에게 잡히면 죽었습니다. 죽지 않더라도 최소한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용납하라, 용서해라, 네 형제다, 종으로 대하지 말고 나중에 보면 형제로 대하라, 그렇죠? 그 16절에 나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기 하듯이 해라, 나처럼 대해주라.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고 전도자였고 대부분의 교회들, 물론 골로새 교회를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라든가 그 주변 교회들을 다 개척했고 골로새 교회가 개척되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도망친 노예, 죽어야 할 노예, 이 사람을 보내면서 나처럼 대해주라. 내가 이 오네시모처럼 너에게 간다. 나처럼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적인 거죠. 죽어야 할 이 오네시모를 이 바울이 추천서를 써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이 편지를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지주라든가 뭐 이렇게 유력 인사들이 봤다면 굉장히 화가 날, 말도 안 되는, 그렇잖아요. 지금 노예 제도에 의해서 로마가 세워진 거거든요. 노예들의 어떤 노동력,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 쥐어짜가지고 지금 로마 문명이 세워졌는데 이 근간을 지금 흔드는 거잖아요.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주라.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데요. 들어보셨을 수 있을 텐데 금산에 보면 김제에 보면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덕삼 장로와 이자인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조덕삼 장로는 양반이었고 지주였습니다. 그 용화마을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 마을 일대의 모든 땅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굉장한 유력 인사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1904년쯤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 테이트라는 사람이 미국을 버리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왔다는 그 자체에 굉장히 감명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 사랑방을 내줘서 교회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 집에 이자익이라는 사람, 이 사람 남해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해에서 이제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하고 하다가 흘러 들어온, 그래서 이제 마부로 이렇게 고용이 됩니다. 그래서 머슴이죠, 머슴. 그래서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학교도 못 나왔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조덕산 장로 집에 와가지고 마부로 일하면서 너무 똑똑하니까 아들하고 함께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데 1907년경에 이 금상교회 장로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장로를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명의 후보가 선출이 되는데 이 조덕삼 장로하고 이자익 이 마부가 장로 투표 명단에 오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투표가 진행됩니다. 결과가 됐을까요? 네, 두 명 다 됐을까요? 아니면 조덕삼 장로만 됐을까요? 물론 이제 장로이기 때문에 나중에 됐겠죠. 근데요, 그럼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영향력이 없어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네, 이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장로로 선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이 양반은 떨어진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 상상이 되세요? 자기들도 투표해놓고 자기들도 놀랬을 겁니다. 양반과 머슴, 이거 두 사람이 장로 투표에 같이 올라가면 안 되는 지금 상황인데 올랐는데 머슴은 장로가 되고 주인은 떨어진 거예요. 웅성웅성했겠죠. 자기들도 놀랬습니다. 지금 투표해놓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조덕삼 이 양반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우리 금상교회는 오늘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 이자익 용수, 그때는 용수라고 이렇게 사무들을 보거나 아니면 설교도 했다는 것 같습니다. 장로 이전에 용수, 이 이자익 용수는 신앙심이 깊고 열심히 있어서 장로가 된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해서 겸손하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자익 목사가 됩니다. 나중에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를 하는데 이 조덕삼 장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합니다. 3년 후에 이제 조덕삼 장로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도 이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적극적으로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상교회의 2대 목사로 이자익 목사님이 취임을 하시고요. 옛날에 마룻바닥 교회였는데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은 설교를 하고, 그렇죠? 양반 지주였던 조덕삼은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놀라운 이야기죠. 혁명적인 이야기죠. 우리야 지금 뭐 이 이야기를 하면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양반과 이 머슴, 노비, 이건 같이 할 수 없는, 절대 장로가 먼저 돼서는 안 되는 이런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관계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죠. 외국인 노동자도 와 있고 다문화 가정도 와 있고 또 연약한 장애인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이를테면 쓸모있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아니면 물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존재들이고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존재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나보다 못한 것 같고 나보다 부족한 것 같고 나보다 뭔가 연약한 것 같은 그 존재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걸 실천적으로 보여진 형태가 지금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래?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가 아프다는 그런 진단들을 받고 나서 한동안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쪽 가면 발달장애라든가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대하고 편리하게 사회적인 시스템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쉽지 않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가 그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사회보다 좀 더 앞서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품을 수 있는 빌레몬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깊게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